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75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 태어난 월령 금왕절인 신월입니다. 자, 신월에 임수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아홉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해 보면 임은 수가 되죠. 임수가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물이 되겠죠. 물, 사람이 마시는 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바다, 강, 호수 모두 수에 해당이 되는 물이 될 것이고요. 기운이죠. 기운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기, 냉기는 그냥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남극 대륙에 영하 70도,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바로 영하 72도인 곳에서도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혹한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놓고 봤을 때 해자축, 월이 바로, 수가 왕한 계절, 겨울이 되는 것이고, 색깔은 수의 색깔은 여러분들이 물은 투명하니까 흰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의 색깔은 흑색이고,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인이라고 하는 건 뭘로 배웠습니까? 목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되겠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되겠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라고 하는 오행이 주관하는 그 오상은 바로 지혜. 그래서 수일간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또 나름대로 또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지혜인데 물이 깊으면 아주 좋은 깊은 만물을 만물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은 수가 약하거나 수가 파급됐을 때 지혜는 간지라고 해서 좋지 못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잔머리라고 하죠. 그런 지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간이 또는 수가 어느 정도 사주에서 용신 또는 희신일 때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주에서 수가 병이 되거나 수로 인해서 용신이 파급되거나 또는 수가 너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수가 문제가 될 때는 그때는 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는 화를 극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너무 지혜, 너무 머리를 굴리게 되면은 예절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의 작용도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이렇게 살펴본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를 말합니다.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계수 또한 물이고 차가운 냉기인 것은 맞지만은 임수가 양수임에 반해서 계수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임수는 양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보다는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방대한 수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음수는 작은 개념의 그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작다라고 해서 냉기가 약한 건 아니죠. 수를 대표하는 것, 음을 대표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오히려 음을 대표하는 것은 계수가 되는 것이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되는 것이니, 같은 수가 냉기가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화도 병화든 정화든 뜨거운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뜨거우냐를 놓고 봤을 때 양화인 병화가 뜨거운 거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인 것은 똑같지만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차가우냐라고 봤을 때 임수보다는 계수가 더 차갑다. 그래서 여름에 조후를 할 때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계수를 쓰는 것이 조후, 뜨거운 것을 시원히 식혀주는 것에는 임수보다는 계수가 더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 양수인 임수 물상으로 비유해 보게 되면 대해수라고 표현하죠. 바다 같은 개념, 강호수 같은 개념의 방대한 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화, 물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이 범람하죠. 물이 범람, 뭐 뚝이 터져서 범람할 수도 있겠고, 특히나 물이 이렇게 범람할 수도 있겠고, 바다 같은 데서는 쓰나미가 일거나 또는 해일이 임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화는 대동해서 같이 쓴다. 병화는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보좌해주는 역할에 더해서 토를 생조해주는 역할에 더해서 조후해주는 역할. 임수가 왕하면 왜 병화를 조후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됐던 계수가 됐던 냉기에 해당이 되고 한기가 해당이 되는데, 수가 왕하면 냉기가 더 강해진다, 더 추워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가 왕했을 때 무토를 쓸 때는 병화를 같이 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다, 작은 옹 달샘과 같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다, 또는 하늘의 정화를 제사를 지는 정화수라든가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 같은 개념이죠. 아무리 왕해도 계수는 범람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왕할 때는 병화를 써서 조후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계수가 왕해도 한기가 가중되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때 무토 기토를 쓴 것이 아니라 갑목을 써서 계수의 왕한 기운을 갖다가 설비순세하고 갑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임수일간을 왕하면 무토병화를 쓰지만 계수는 갑목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취용법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든 계수일간이든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주는, 금생수에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의 근원 또는 수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도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주호하고, 임수일간도 신약한 경우에는 금으로서 일단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또는 월지 또는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위치는 월주의 지지를 말합니다. 월령, 월지, 월월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 춘하추동 안에는 매우 중요한 왕쇠와 병쇠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 이 사주는 좋은 사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을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을이라든가 이렇게 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따뜻하고 좋습니다. 여름엔 좀 더워서 문제고 겨울에는 좀 춥죠. 근데 어느 나라로 가면 기본적인 1년 내내 평균 온도가 18도 정도에서 한 25도, 꾸준히 이 정도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때 이게 뭐예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은 최적의 온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쇠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화라고 하는 것,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왕쇠와 한열의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가 같은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월, 미월에서 이렇게 신월로 넘어올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입추가 되어야지만 월이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고,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에서 초가을인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입추가 되면서 신유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완벽하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가을은 어떤 계절? 금이 왕한 계절이다. 임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사오리월은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 그래서 숙살지기가 왕성한 그런 계절이고, 금이 왕할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결실을 맺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검이 있을 때는 모든 만물이 이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이제 봄, 여름 때 펼쳐놨던 그런 기운들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결실의 계절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금이 임관지인 계절이고요. 다음 달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년 12달 중에서 신월과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시절이다. 자,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 그리고 목이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생수 하니까 금이 왕한 계절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는 더불어 같이 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토, 생, 금 하겠지만은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은 약해진다. 그래서 신유월은 금수가 같이 세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은 임간지가 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보다 이때가 장생처가 돼서 수도 세력을 얻겠다라고 보는데, 오늘 일간 임수일간이죠. 임수일간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금생수 월령에 있는 금이 나를 생해주게 되니 임수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이거 신왕 월령을 택해서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하는 충분지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만약에 임수가 왕한데 무토를 쓰잖아요. 왜 병화를 같이 써야 되냐면 무토로 이렇게 쓰는데 임수가 왕하죠. 자, 원래는 토극수 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다 토는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된다. 소다 토붕이 되고, 그 다음에 원령에 있는 금이 왕하죠. 금이 왕하면 토생금 하지만은 그 토의 입장에서는 수다 토붕 되는 입장에서 설기까지 되기 때문에 무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월에 금수가 왕할 때 한습할 때 조후해주는 역할, 금을 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신월의 임수는 무토병화를 가지고 용신을 치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의 임수 무토병화를 아울러 쓴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월력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죠.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신금, 양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월령에 있는 금이 일간을 생해주는 금생수의 관계, 즉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편인 격이 되겠습니다. 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 월령 자체가 금이 왕한 시절에 수 또한 월령을 얻었죠. 월령을 얻었고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왕자세가 아니라 무왕자상으로서 일간과 인성이 모두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특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임수가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임수는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병화 무토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정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월령에 있는 신 중에 있는 경금 본기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토 투출했다고 해서 칠살격이 되지 않고요. 무토는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임수가 투출하면 그 비경격이냐? 그렇지 않고 인수격의 금수가 왕량한 사주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원한적인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역시나 모왕자상한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너무도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 무토를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이 왕한 상태에서 수도 같이 왕하죠.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 투출한다라고 하면 금이 너무 왕하면 무토가 금에 의해서 설기가 되기 때문에 능히 무토가 임수를 재방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무토를 쓰기보다는 무토병화를 쓰기보다는 갑목병화를 쓰는 것이 오히려 어울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신자수국하죠. 그래서 금수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섣불리 무토를 갖다 들이대게 되면 수다 하면 토가 토붕된다. 수가 너무 왕하면 토가 무너진다. 원래는 토극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수가 많게 되면 무토가 제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원래는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인데 쥐가 수백 마리가 되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양이 한 마리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가 수를 극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다 토봉하는 그러한 이치가 된대서, 이 정도만 되더라도 토를 쓰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수의 기운을 설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갑목 또는 인목이 아닌 상태에서 습목인 묘목 가지고 왕수의 기운을 설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역시나 겁재인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 또한 사주가 너무 한습해진다. 화를 쓰려고 해도 이렇게 개수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화를 극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어떤 상태? 그렇죠. 일간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화를 갖다 넣기보다는 목화로서 배합하는 것이 좋은데, 생시에서 목화를 넣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까지 봐서 어떻게 생시를 잡아야 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왜냐? 사주가 너무 일간이 너무 금수가 너무 왕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신월에 임수 경금 투출되어 있는데 자수까지 경금도 투출되어 있죠. 이거 거의 뭐 원금만 놓고 보게 되면 신왕 무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한 상태에서 화가 한 점도 없죠. 이거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죠. 양인을 두 개나 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뭐라 그럴까, 직업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공부 좀 시켜가지고 잘 풀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 있죠. 육사라든가 운동선수를 시킨다거나 또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권력을 하거나 좀 힘을 쓰는 게죠. 아니, 체대 같은 데 보내는 것이. 그래서 이거 웬만하게 좀 키우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웬만한 남자 취급도 안 하고 삽니다. 굉장히 드센 여자가 되는 것이죠. 드센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운이, 목화운이 으로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중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경자시 그 다음에 신해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일간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이거 여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공부를 좀 잘한다 반드시 검찰 경찰 이렇게 센 직업이죠. 그런 거 시키는 것이 좋겠다. 여자들도 육사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프리랜서 해야 돼요. 직장생활 같은 거 매우 하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되게 되면은 또 인성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거 자축합 토가라도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금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건 자축합수로 봐야 돼요. 자축합수. 어떤 분들은 축토는 수가 7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사주가 축토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축은 합 토가 될 수도 있고 합수도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금왕절에 금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토로 보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론인 것이고요. 이민일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임수 투출되지 이것도 금수가 왕합니다. 그래도 좀 묘목 아닌 인목을 얻었던 것은 천간의 갑목은 투출되지 않았더라도 인중갑목 모을 수 있었다.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화가 흡족한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금 따뜻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지지로 뭘 구성합니까? 삼합, 신, 자, 진, 수, 국을 완벽하게 짜죠. 감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수다 목부가 되죠. 수다 목부. 네, 이 감목이 진의 통근, 묘의 통근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물에 떠서 동동동동 떠내려가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역시나 금수운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병은 아니더라도 사화를 받습니다. 사신합은 되지 않고요. 이런 사화를 쓸 수 있는 이따순 치더라도 만약에 금순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화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하는 거. 병호시가 좀 좋아야 되는데 이거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역시나 좌우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자 합이 돼서 좌우충이 예를 들어서 구제가 된, 원국에서 구제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이럴 때 인신충이 되거나 다시 오화가 들어오거나 다시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이건 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험되는 차원에서요, 임자일의 병오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기 어렵겠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뿌리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자 같으면 안 돼. 무토를 무신시를 선택하면 안 되죠.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이 남편인데 남편이 뿌리가 없어. 그러면 결혼해도 오래 해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10명의 경우에는. 그럼 뭐 결국 이때 가야 되는데 56대 이렇게 돼서 결혼해서 뭐하게. 그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무신시, 특히나 기우시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우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요 정도 무신시면은 그래도 목화운 때는 나쁘지 않을까, 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자연분만을 하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뭐는 뭐 이민시 정도, 그죠? 또는 을사시 정도, 또는 무신시도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봤을 땐 남자는 괜찮지 않을까. 금수가 너무 왕할 것 같지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운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술시? 경술시 같은 경우에는 술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할 것 같지만 금이 너무 많죠. 토생금 금생수에서 어차피 토의 기운이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술을 생하니까 이 또한 금수가 세력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가 없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